이게 뭐야? 오늘도 평화로운 파키스탄, 철을 재단하기 위해 얇게 펴줄 건데요. 기계로 기계처럼 뽑아냅니다. 곱게 정리를 해주고 오늘도 불장난을 해볼 건데요. 호주머니에서 손빼라 임마, 본격적으로 찍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슬슬 보이네요. 테두리를 커팅해줍니다. 할머니한테 혼나기 좋게 다리를 떨고 기메키죠. 필요한 구멍을 내어주고 조립을 해줍니다. 일정한 퀄리티를 내기 위해 연마 작업을 분할하여 진행합니다. 광택 작업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표면 마감과 날을 세워주고 세척을 하고 나면 완성입니다. 이게 뭐야? 오늘도 평탄, 트럭이 산에서 굴렀습니다. 제시가 자유의지를 가져버렸는데요. 펴기 위해 분해를 해줄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망치죠. 절단도 해주고 망치질도 해주고. 아, 이거 확장 공사한 거네. 정신 나간 듯 계속 때려줄 건데요. 반복하다 보면 분리가 됩니다. 차에 실어서 다른 곳으로 보낼 겁니다. 강력한 프레스기로 눌러주며 펴줄 건데요. 이케 누르고 저케 누르고 데미지가 심한 곳은 보강판을 넣어줄 겁니다. 용접을 해주면 마무리. 이제 조립을 해줄 건데요. 얼마나 재활용을 한 건지 구멍이 하나 둘 끼워주면 시간 관계상 완성됩니다. 이게 뭐야? This is Pakistan. 놀랍게도 아니면 당연하게도 판스프링은 자급자족 중입니다. 알맞은 크기로 절단해주고 분류해줍니다. 지옥불로 입장 중인 친구들이 보이네요. 지옥불에서 하나 둘 꺼내주는데요. 손으로 잡은 줄 알았네. 씻기 전에 구멍을 빵 내줍니다. 이제 슬쩍 말아줄 건데요. 이게 판스프링의 포인트입니다. 이건 뭐냐? 열받은 판스프링을 재빨리 식혀줄 겁니다. 허우적거리는 녀석들을 건져주고 건조해줍니다. 제일 길게 절단한 녀석은 일부분만 지옥불에 담글 건데요. 조교 같은 겁니다. 열받은 부분을 재빨리 말아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합니다. 준비된 판들을 모아줄 겁니다. 엄청 빠르죠? 편집한 겁니다. 누르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 되네요. 배달하면 끝입니다. 이게 뭐야? 오늘도 평화로운 파키스탄. 오늘은 해본 사람들은 알아볼 미친 듯한 작업을 보여줄 건데요. 여기 계신 아티스트 형님은 밑그림 없이 바로 작업을 하실 겁니다. 저 곡선이 다시 도착했을 때 일그러지지 않는다는 것부터가 미친 건데요. 이외 모양들도 그냥 뭐 보고 하는 것 마냥 갈겨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재능을 타고나야 이런 작업이 가능한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어디 하나 일그러진 것 없이 완성입니다. 이게 뭐야? 오평파, 에피소드 80의 뒷이야기입니다. 상남자다운 배달을 하고 나면 결속을 시작할 건데요. 망치로 뚝가패입니다. 호박통 안쪽으로 기어박스를 넣어줄 건데요. 드라이버 어디 거냐? 도대체 저걸 어떻게 버티는 거냐? 아무튼 잘 끼워주고 머넨 얼을 이용해서 작업합니다. 커버를 끼워줄 겁니다. 그냥 잘생겼죠? 박력 있는 팔동작. 짧아서 가벼워 보일 것 같지만 기어박스를 봤을 때 아무튼 무겁습니다. 깔끔하게 연결해주고 드럼 브레이크는 안전성에서 말이 많지만 저렴하고 관리가 편합니다. 그리스를 웜의 소리 날 정도로 발라주고 끼워줍니다. 저거 봐, 넘칠 줄 알았다. 순서대로 조립을 해주고 오일을 이쪽으로 채워주네요. 독특합니다. 확인을 해보는데요. 잘 되죠? 흐뭇하죠? 우리 형도 그런가 봅니다. 이게 뭐야? 오늘도 파키스탄. 오늘은 휠캡을 고쳐볼 건데요. 우선 림을 빼고 타이어도 빼줍니다. 주불이 쓰네요. 중대장은 실망했다. 만능 선반에서 캡을 분리하고 분리할 땐 해머를 드세요. 공평해집니다. 휠뚜껑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분업화가 확실합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태어났지만 마치 하나 같던 둘이 만났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아니, 휠 고치다가 제가 그만. 차에 달아주면 끝입니다. 이게 뭐야? 오늘도 평화로운 파키스탄. 쓰다 버린 톱니로 기성 주방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주조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 바로 칼 모양으로 잘라버리네요. 그래도 지옥불은 가야 합니다. 담금질을 하고 난 쥐어버린 판을 살포시 잡아주고 기계로 밀어줍니다. 그냥이 면정리를 해주시고 칼에 힘을 더해줄 보조판을 제작합니다. 가이드도 없는데 정확하죠? 손잡이를 바로 달아주고 돌돌이 공법으로 마감합니다. 큰형이 칼날을 세워주는데요. 더 큰형이 마감합니다. 돌았죠? 완성입니다. 이게 뭐야? 오늘도 평화로운 파키스탄. 플라이휠이 안 열립니다. 유압실린더를 저렇게 사용하다니
역시 인간은 위대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둘째 형이 실린더를 올려보는데요. 아, 아쉽지만 안 되네요. 막내의 해머지옥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해머지를 봐왔지만 이렇게 한이 많이 담긴 해머지는 처음이네요. 실린더를 한 번 더 밀어봅니다. 와, 막내는 오늘 이공수 줘야 됩니다. 진짜로. 실린더를 빼주고. 와, 드디어 풀렸습니다. 진짜로 내 속이 다 시원하네. 저 소중한 부속 던지는 거 보니 막내 진짜 화났네요. 이게 뭐야? 평화로운 파키스탄입니다. 플라스틱 사출로 만드는 플라스틱 대형 물통을 만들어 볼 겁니다. 내부에 오일을 꼼꼼히 발라주고 아까 만들어 놓았던 플라스틱 가루를 넣어줍니다. 커다란 통 안에 꽁꽁 가둬놓고 호이스트를 사용하네요. 멋집니다. 자동으로 돌아가는 장치 위에 올리는데요. 플라스틱 성형답게 최첨단 기술을 이용하는군요. 마법 가루를 추가로 넣어주고 갑자기 바베큐가 땡기네요. 기다립니다. 충분히 가열한 통을 옮길 건데요. 물지옥으로 가서 열을 좀 식혀줄 겁니다. 볼트를 풀어주고 꺼내면 이게 생각처럼 쑥쑥 안 나오네요. 완성 직전입니다. 현란한 칼솜씨로 뚜따를 해주면 완성입니다. 이게 뭐야? 오늘은 큰일 낸 파키스탄. 제가 왜 큰형님들이 모이면 안 되는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이어 표면을 갈아내고 타이어의 높낮이를 맞추는 작업을 해줄 건데요. 형님 표정 진지합니다. 고무테이프를 발라줄 건데요. 굉장히 즐거워하시네요. 새 트레드를 올려줄 건데요. 쓱쓱 돌려 길이에 맞게 잘라주고 붙여줍니다. 가위 들고 웃지 마세요, 형님. 커버를 하나 씌워주고 고무 튜브 안에 넣어줄 겁니다. 한 방에 넣었죠. 주부도 넣어주고 수리용 휠 장착 공기도 넣어줍니다. 고압으로 타이어를 괴롭힐 겁니다. 다 괴롭혔죠. 튜브를 벗겨주고 내부 고무까지 떼주고 나면 이게 사기지 뭐가 사기냐. 저번에 내가 새 타이어라고 말한 거 다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 나도 당한 것 같은데.